오늘은 12월 31일 이제 2016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저희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해외를 맞아서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공유해 드리려고 찾아뵙는데요. 자,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기라. 2016년 KBS 연예 대상 1박 2일에 김종민 드디어 김종민 씨가 10년 넘게 1박 2일을 함께 해오면서 대상의 순간을 차지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김종민 씨 앞에 나오셔서 소감. 자. 신지까지. 아, 신지도 왔네요. 예. 자. 네, 여러분, 저희가 2016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냈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지, 2017년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017년 새로운 한 해에 코로나 작을 많은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. 가장 많이 사랑해주셔서 한마디씩 하시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그럼 지금까지 코코라.